난 너를 찍었어. 난 너를 찍었어. 넌 내게 빠져버렸어. 나 또 빠졌어. 난 너를 찍었어. 난 너를 찍었어. 넌 내게 빠져버렸어. 난 너를 찍었어. 난 너를 찍었어. 난 너를 서정없이 찍었어.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도 예, 오재미 쇼. 예,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아, 덕분에 그냥 독자, 구독자 수가 팍팍팍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이 좀 더 밀어주시고 오재미 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오재미 쇼 예 당당하게 오재미가 여러분들 앞에 또 앉아 있습니다. 아유, 저번 주 빼갈 먹고 아주 헬렐레 해가지고요. 홍콩 간 게 아니라 요단강 건너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예. 자, 오재미 쇼는요, 항상, 우리, 여러분들, 특히,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 여러분들을, 그나마 힘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또, 자영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요, 그런 건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신장개혁. 아, 그러냐? 자, 오늘은요, 신장개혁, 입에 안 붙은다, 오늘. 신장개혁 신인가수, 신장개혁. 자, 오늘은요, 신장개업을 한, 야,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가게를 시작한다는 자체가 참, 여기 사장님이 용기가 있습니다. 아주 용기가 대단하신 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배짱이 두둑하신 분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지금 뭐 쓰러져가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음식을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오픈 신장 개업을 한 가게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메뉴를 보니까요. 여기 제목이 뭐지? 더럽게 어렵게 줬네, 씨. 응, 간판을 짧게 줘야지. 응? 하게 뭐, 재미집. 이래가지고는 짧게 했더니 망합디다. 여기, 가게 이름은요, 기린. 기린 아시죠, 기린? 기린 더 매운 갈비찜입니다. 아, 갈비찜. 갈비찜 하다가 망했는데, 씨. 갈비찜 좀 하가지고. 그러나, 여기는, 제가 했던 갈비찜하고는 그냥 틀립니다. 예. 완전 틀립니다. 보시다시피, 이거 보십시오. 거의 뭐, 야, 나는 여기 산을 여기다가 옮겨놨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난 여기 사장님이 음식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슨 부동산 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씨. 땅값 비싼데 여기다가 산을 지어놨네. 예, 여기 기린 더 매운 갈비찜은요. 메인 음식이 소 갈비찜. 근데 매운 갈비찜입니다. 예, 그리고 돼지 매운 갈비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운 단계가 있습니다. 아, 벌써 침을 흘립니다. 넌 벌써부터 침 흘리냐, 이 새끼야? 이씨. 아, 죄송합니다. 예. 우리 매니저가 침이 많아요. 침이 많으면 뭐하냐? 딴 데 물이 많아야지. 오늘은 그래서 소갈비찜을, 여기다가, 소개를 안 하고요, 오늘은. 오늘은 제가, 돼지 갈비찜은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없어서 오늘은 소, 매운 갈비찜이 아니고 돼지 매운 갈비찜을 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을 드리기 위해서 예 준비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와, 이게 지금 밑에는 매운 돼지 갈비찜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콩나물, 사이드에 표고버섯, 팽이버섯, 이 몸버섯이지? 응.
이거 무슨 버섯이더라? 이거 무슨 버섯이지? 이거 무슨 버섯이었지? 이거 새송이. 아, 새송이 버섯. 자, 새송이 버섯, 표고 버섯. 야, 이게 쫙 깔려 있고요. 그리고 속 안에 치즈 떡. 떡. 뭐라고 임마? 먹는 떡. 이거 말고 임마. 너는 이상한 채널. 죄송합니다. 예, 항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우리 매니저가 좀 새끼가 많아가지고 예. 자식은 하나인데 새끼는 더럽게 많아요. 콩나물이 있고요. 그 위에 산더미 파가 있습니다. 크으,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천하면은 파. 예. 최불암 씨가 항상 선전을 하고 다니는 최불암 씨. 죄송합니다. 항상 죄송합니다. 이 얼굴로 참 얼굴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음식 소개할 때가 참 최고 힘듭니다. 예. 자, 눈 똑바로 뜨고 예.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모실 음식은 예. 돼지 매운 갈비찜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역시 3단계가 되겠습니다. 아, 나 그날 닭발 3단계 먹고요. 아침에 칼라로 봤다, 칼라? 오늘도 역시 3단계가 되겠습니다. 3단계. 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도 예, 쿨파스 마련돼 있구나. 마련돼 있어. 야, 내가 쿨파스라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걸로 쿨파스로 바뀌었냐? 아닙니다. 예. PPL을 하기 싫어서, 예. 해봐야, 뭐, 스폰을 안 해주시니까, 그냥, 예. 물파스로 제가 바꿨습니다. 예. 어떤 분은 사가지고 몸에 뿌리는 분들이 있어요. 몸 노곤해진다고. 예. 절대 그게 아니고요. 먹는 겁니다. 자, 소 갈비찜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 집도, 매운 거에는 동치미죠. 동치미. 동치미인데, 제가 조금만 맛보겠습니다. 동치미가 일단은 달면 안 됩니다. 예. 달면 안 돼서. 아우. 야. 어제 술 먹기 잘했네. 시원합니다. 아, 요 동치미 국물에 그냥 모밀 딱 삶아가지고 여기다 탁 넣어가지고 아, 좋은데. 자, 아, 우리 기린더 매운 갈비찜은요, 나오는 사이드 메뉴도 좋습니다. 명이나물도 있고요. 옛날 사라다, 양배추에 그냥 마요네즈하고 케첩하고 이렇게 해서 얹는 소스 있죠. 예, 예. 다른 데 가면 양상추 주는데 시벌할 놈은 돈 아끼려고 예, 그냥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양배추에 그냥. 예,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돈가스 옆에 있던 거 있죠? 쭈그려져 있던 거. 양배추고. 그리고, 와, 순두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 이거 마카로니 사라다. 사라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샬라드. 아, 영어 나오면 제가 멀미를 해가지고. 예, 샬라드. 샬라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운 거 먹을 때 딱, 이거, 와,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뽕듀. 우리말로 하면 뽕듀. 중국말로 하면 빵듀. 이태리말로 하면 멍듀. 그리고 오이김치 있습니다. 자, 오늘 신장개업을 한 기린 더 매운 갈비찜에 예, 제가 찾아온 이유는요, 오늘은, 아, 컨셉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그냥 막, 들이대는 게 아니야. 내가 무슨, 김은국이도 아니고, 이 새끼 한번 출연해달라니까, 한번 출연해줘라. 으아! 이거만 하지 말고, 우리 한번 와줘라, 우리 집에. 우리 집이 아니라. 한번 유튜브,
개인 방송에 오재민 씨 한번 출연해주기 바랍니다. 출연해주기 바랍니다. 흥구가 출연해줘라. 예. 자, 어디까지 얘기했냐. 그래서 신장 개업을 한 가게에 와서 하는 이유는 오늘 참 오재미 쇼를요. 지금 이제 오늘이 37회째인가? 몇 회야? 매니저. 너도 모르지? 히브랄롱이 타는 게 네가 뭐가 있냐? 그냥 침이나 챙기고 씨. 이 지랄이나 하고 앉아 있고 씨. 에휴, 매니저. 제가 알기로는 38회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편집해야 알아서. 응? 38회. 한 38회를 하면서요. 처음으로 여자 게스트가 출연합니다. 맨날 그냥 그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찍다가 예. 정말 앞을 내다보고 앞으로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을 미리 만나보는 것도 오재미 쇼를 구독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행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물론 방송에 지금 많이 출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또 지금 방송 준비를 하고 있고 연습을 어마어마합니다. 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가수입니다. 예. 가수라고 얘기했죠. 예. 예. 영화 배우 아니고요. 탤런트 아니고요. 개그맨 아닙니다. 개그맨 여자들 중에 이렇게 이쁜 애들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오남이, 신봉선, 미안하다. 맨날 니네들 이름 얘기해서. 봉선이는 또 주사 맞았대요. 얼마 전에 보니까. 주사는 이뻐지는 거에 뭔 죄가 있습니까? 예, 죄 없습니다. 자, 신인 가수, 애띵 가수입니다. 저하고는 뭐 가족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예. 앞으로 정말 대단한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셔보겠습니다. 탁애경 씨입니다. 탁애경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이뻐졌어요. 그리고 우리 탁애경 씨가 뭐 많은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을 해가지고 자기 노래도 부르고 뭐 그리고 뭐 남의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뭐 팝송도 부르고 하여튼 뭐 다양한 그런 분야를 갖고 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야, 얼마 전에 또 아침마당에서도 제가 또 봤고요. 그리고 가족이에요. 그냥 제가 그냥 조카처럼 생각하는 그런 가수입니다. 예, 그냥 뭐 가족이라 그래서 뭐 같이 목욕만 안 했지 우리가 정말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것만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탁애경 씨 매니저하고 제 매니저하고 똑같아요. 이놈이 이제 여러 짓거리를 하고 다니네. 내가 이제 이걸 못 보니까 탁애경 씨가 이제 잘 나가니까 시벌할 놈이 이제. 자, 진담이고요. 자, 네, 탁애경 씨입니다. 탁애경 씨, 우리 오재미 쇼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재미쇼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신인 가수 탁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이 걸걸하잖아. 원래 탁 씨예요? 네, 본명입니다. 탁 씨입니다. 예, 탁. 예. 조금 뜨면은 그 웬만한 CF 안 합니다. 그러니까 탁. 좀 막걸리 회사. 너무 좋아요. 예. 콜 주세요. 언제든지 이거 주시면은, 예, 쌀 때 하세요, 쌀 때. 맞아요, 여러분. 제가 예. 이제 곧 몸값이 오를 예정이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얼른 빨리빨리 지금 콜을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근데 니가 네 입으로 몸값 올라간다 그러면 이상해. 그러니까. 그래요? 예. 몸값 올라갑니다. 몸값 무지무지 올라갑니다. 예, 우리 막걸리 사장님들, 탁애경. 아우, 야. 탁애경. 그리고, 애경사에도 자주 가고요. 그리고, 애경 저기 그 회사 예 저는 60년을 퐁퐁만 썼습니다. 퐁퐁 예 애경입니다. 탁
애경. 아, 여러 가지로 저기 할 게 많네. CF 네. 찍을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름은 본명이에요? 네, 본명이에요. 본명입니다. 예. 짝퉁 아닙니다. 본명. 박애경 씨입니다. 자, 박애경 씨에 대해서 이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지? 그런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우리 애경 씨가 출연했던 뭐 그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일단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보시는 프로그램은 아침마당에 한번 출연을 했고요. 사실 이제 그게 끝이고요. 아, 그게 데뷔구나? 네. 아, 그 데뷔부, 네, 그쵸.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은 토크쇼는 데뷔네. 네. 아침마당이 좋아요. 네, 보통 이제 왜냐면... 아직은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또 이제 촬영을 또 열심히 다시 시작을 하고 있어서. 그러나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 연예인들이 일이 없습니다. 특히 행사가 전혀 없고, 예, 왜냐면 모이질 못하기 때문에 참, 좀 보면 우리 연예인들의 지금 참, 부루하다 그러나, 부루간이지. 하여튼 하여튼 이 역경을 빨리 우리가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행사 가면은 이제 애경 씨의 이제 노래도 보고 뭐 춤추고 뭐 이렇게 살랑살랑 거리는 것도 이제 네. 많이 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압니다만은 아침마당에 나가서 이렇게 또 재미나게 토크도 했습니다. 예, 아침마당이 그 좋은 프로예요. 맞아요. 예, 저녁마당 하면은 안 봐. 왜냐면 저녁마당 하면 이것들이 이제 술 이거 처지르는 시간이라 예, 아침마당에 예, 출연했고요. 지금 출연하는 그런 작품들이 지금 있습니다만은 아직 방송이 지금 녹화 중이에요. 녹화 중이기 때문에 그 방송 내용은 예 제가 지금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파리가 한 마리가 딱 있는데 애경 씨 쪽은 안 가. 이씨 내 쪽으로 와서 그래 아주 좋겠습니다. 예 불을 제가 가슴에 불을 많이 질러봐가지고요. 청각 때 제가 불을 잘 킵니다. 옛날에는 참 불장난을 참 많이 했어요. 사랑의 불장난. 저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어리니까. 몰래. 많이 하실 거예요. 네, 많이 네. 하겠습니다. 불장난 앞으로. 많이 해야지. 저는 그래요. 그 코미디도 저는 이제 코미디를 이제 어린 아이들 노는 데 가서 소재를 딱 구하지만 네. 가수들은 그 사랑을 많이 해봐야 맞아요. 자기가 그 필 맞아요. 필도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노래 직접 자작곡도 네. 하고 그런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사랑을 빨리 지금 어떻게 되죠? 나이가? 전 이제 24살입니다. 24살이면 아직 안 해봤어요? 사랑을? 많이 해봤죠. 해봤어? 해봤대요. 아, 매니저님 너무 무서워요, 야, 선배님. 야, 얘가 사랑을 해봤다는데 네가 왜 맞아요. 흥분하고 지랄이야? 네 소속사 응? 가수가 연애를 해봤다는데 네가 침을 흘리고 지랄이야, 저기 씨. 아, 그래 사랑을 많이 해봐야 제가 김건모 씨하고 친한데 건모가 이 노래를 잘 쓰잖아요. 걔는 사랑을 많이 해보네요. 이번에 뭐 하여튼 화이팅 김건모 화이팅 보고 싶습니다. 예 언제 한번 우리 방송에 한번 출연해가지고 김건모 이거 한번만 해주기 바랍니다. 잘 안 돼 김건모 흉내는 예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끓는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토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애경 씨가 우리나라에서 네. 태어났죠? 네.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은 아마 서울 아니면 경기도일까요? 아마? 잘 몰라요. 경기 아니면 서울이구나. 네. 그러니까 어중간에서 났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데서 그러니까 나는 서울인지 인천인지 경기도인지 헷갈려. 고향. 우리 아버지 엄마가 헷갈려가지고 어디서 났는지 어디서 이걸 어떻게 웃어야 웃어 어디서 수박씨를 뱉었는지 하여튼 네, 저는 인천입니다. 예.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여기서 고향에서 사시다가, 네. 캐나다 사시다가, 일찍 외국으로 가셨죠? 네. 어디로 가셨죠? 저는 4살 때, 이제, 말레이시아로 그래. 갔고요. 4살 때 말레이시아. 그니까, 어디서 태어난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 4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왜냐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4살 때 가서 사실 저의 마음의 고향은 말레이시아 가서 4살 때는 사랑이 안 되니까 4살 때는 사랑이 안 되고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4살 때 이제 말레이시아로 간 거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어떻게 지냈는지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 말레이시아 간 이거 일단 저희 부모님이 또 선교 활동을 하러 가시기 때문에. 야,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 부모님 선교 활동하시는 것 같이 뭐 따라다니면서 뭐 구경도 많이 하고 저도 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학교도 다니고 뭐 야자수 나무도 타고 수영도 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 덕분에. 네, 맞아요. 야, 벌써 4살 때 유학 간 거 아니야. 네, 그런 셈이죠. 그렇죠. 네. 야, 좋은 부모님들 만나신 거예요. 네. 우리 부모님은 에이 뭘 한 거야 도대체. 정말 돌아가셨지만 제가 장남이에요. 장손이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엄마를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 엄마가 짠돌이야. 왜요? 외식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엄마하고. 그때는 또 어려운 시기고 그래서 제가 부러워서 애경 씨한테 그 4살 때부터 크 외국 나가서 그냥 좋은 것도 보고 좋은 것도 먹고 좋은 것도 타고 야자수 탔다며 야자수. 네. 야 야자수도 타고 그 열매 뭐죠? 어? 코코넛. 아, 코코넛. 코코. 네. 야 말레이시아에 일찍 갔으면은 그는 외국어를 몇 개 정도예요? 아 원래는 이제 말레이시아에 한 10년 정도 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소통은 가능할 정도로 했는데 또 제가 캐나다에 살고 또 한국에 오면서 많이 까먹었는데 말레이시아 갔다가 캐나다로 네. 또 적을 하셨고 이사를 네. 하셨구나. 그럼 말레이시아 말 좀 조금만 가르쳐 줘볼래요? 아 그러면 그 간단하게 인사말이 인사말 네. 아빠 까빠르 따라하시면 됩니다.